네, 안녕하세요. 글로모터즈의 송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좀 야외로 나와봤는데요. 야외로 나오니까 이게 좀 기분이 좀 색다르긴 합니다. 맨날 차 아니면은 뭐 사무실 이런 데서 뵙다가. 자, 어쨌건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뭐 중고차 관련 말씀을 좀 드렸고, 전동 킥보드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킥란이라는 말 아시나요? 킥보드하고 고라니를 합친 말입니다. 킥란이 뭐 그 약간 비슷한 말로 뭐 자라니, 뭐 자전거하고 고라니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은 뭐 밤에 많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산짐승, 들짐승, 뭐 고라니 포함해서 뭐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많이 놀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처럼 골목길이나 도로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들 때문에 애를 먹으시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저도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해서 다닌다 그래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 킥보드들은 정말 속에서 욕이 막 나올 정도로, 물론 이제 혼자 있을 때 이럴 때는 욕도 좀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 다음 달 10일부터 완화된 규제가 시행됩니다. 뭐냐면 도로교통법이 이제 바뀌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다음 달 10일 날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한데 이 전동 킥보드를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 이제 다니는 것도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요거 이제 핵심은 이제 뭐냐면, 원래 이제 바퀴 달리고 거기에 뭐 모터든 엔진이든 뭐가 이렇게 하나 달리면 원동기 장치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뭐 65cc 스쿠터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제 그걸로 전동 킥보드를 이제 보다가 접근법을 바꾼 거죠. 전기 자전거로. 전기 자전거는 또 다릅니다. 규제가. 그러니까 규제가 원동기 장치에 비해서 적용받는 규제가 굉장히 약해요. 원동기 장치를 이제 운전하려면 원래 그 만 16세 이상이 돼가지고 면허를 따야 되죠. 근데 그거 이제 규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 국민적으로 좀 우려가 많아지게 됐죠. 아니 그럼 이거 아무나 다 타게 하면 이거 안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생각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동 킥보드라는 게 안정성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왜냐하면 바퀴는 작아요. 바퀴 크기는 작은데 사람이 앉지도 않고 뭐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타야 됩니다. 요만한 바퀴 두 개에 의지해가지고 서서 이제 탑승을 하면서 속도가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닙니다. 시속 한 25km, 20km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 정말 그 빈약한 도구에다가 자기 안전을 맡긴다 그랬을 때 그게 과연 맞을까요, 방향이? 그리고 특히 지금 뭐 많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 전동 킥보드들 타시는 분들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헬멧 일단 안 쓰시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타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심지어 고위험한 거를 두 분이서 타시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커플분들. 이건 뭐 제가 그 커플들을 개인적으로 막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위험해요. 그걸 왜 둘이서 타시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심심치 않게 실제로 사고가 나서 뭐 인명 피해가 있었다, 뭐 심지어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라는 소식이 있을 만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타시는 것까지는 뭐 이미 시중에 이미 많이 깔려 있어서, 뭐 벌써 서울에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한 3만 5천 대 거의 한 4만 대에 육박하는 정도로 전동 킥보드가 많이 보급이 됐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공유 앱,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이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요거 뭐 타시고 뭐 본인이 뭐 이동하시는데 편하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안전 그 보호 장구들 꼭 착용하시고 타셔야 되고요. 이게 좀 그 전동 킥보드 규제를 풀어준 거를 보면서 너무 우리나라가 좀 소위 말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너무 좀 매몰돼 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한다 이런 느낌, 너무 맹신한다
이런 느낌도 좀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유 서비스라는 형태로 이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혁신적인 것 같고 뭔가 미래에 뭔가 스마트한 뭘 이렇게 선도하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안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전동 킥보드라는 그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이 업체들이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걸 본인들이 지금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도 마찬가지고요. 전동 킥보드를 어떤 부주의하게 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물론 이제 계산은 해봐야겠지만 뭐 적진 않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리고 아무데나 막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막 내팽개쳐놓는다든지. 그래서 도로 위에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실 때 이 점자 블록에 의존해서 이렇게 다니실 수밖에 없는데 이 도로에 걸어 다니다 보면 전동 킥보드가 그걸 다 막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 수많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한 비용을 과연 전동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들은 부담하고 있느냐, 본인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 이걸 고스란히 사회에다가 떠넘기고 있진 않느냐. 자, 요런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자동차도 뭐 잘 타면 정말 편리한 이동수단이고 못 타면 흉기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 이상 자동차가 어떤 그 하드웨어적, 그러니까 자동차의 기계적으로도 발전이 되오면서 동반해서 그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도 함께 문화나 이런 것도 같이 발전을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다음에 온실가스 이런 것 때문에 이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의 어떤 기후변화가 계속 생긴다 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온실가스 줄여라, 그 다음에 안 줄이면 너네 이제 벌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 그 반대편에 있는 비용인데 사회적인 비용, 환경이나 안전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기업이 책임지게 하는 그 장치들이거든요.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만약에 없으면 글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되어야 되고 또 피해자가 되어야 되고 인명피해를 당해야 되고 뭐 그럴지 참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시행되고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 뜯어고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이 미비점들을 좀 보완을 해서 새로 좀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전동 킥보드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장치를 타고 다니시는지를 잘 인지하셔야 되고요. 나름 안전하고 조심하게 탄다 그래도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큰일 납니다. 좀 다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하시는 업체들도 그런 사회적인 영향까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걸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성사영 기자였고요. 고맙습니다.